콧대 높은 여자. 콧대 높은 여자. 자존심이 세고. 어느 정도길래 그런지. 안녕하세요. 저는 23 여학생입니다. 아, 도무지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믿어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미쳐버리겠다니까요. 저 여자 봐라, 저 여자 봐라. 저 여자 저거 코스 한 거 맞지? 어? 아, 제발 사투리 너무 못하지. 내리 좀 가지. 따라가, 대체 못 많이 낮았네, 그래도. 네. 맞다. 저거 딱 수술한 코다. 맞다, 그지? 어, 내가 보면 안다. 쟤 수술한 기다. 너 강원도 사람이가? 아니더래요. 사실 전 진짜 아니거든요. 저 코 수술한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훨씬 높긴 하지만 이거 100% 자연산이거든요. 오해받는다, 지금.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져서 코가 좀 빨개지면은 야, 너 코 수술하면 코가 빨개진다던데 네 코 수술해서 그 빨개진 거 아이가? 어? 코 수술 했지? 어디 말이고? 잘 모른대요. 찬바람에 네, 이 콧물이라도 이렇게 훌쩍거리면은 야, 네 코에 필러 맞으면 콧물이 난다던데 네 코 수술하면 콧물 나는 거 아이가? 네 코 수술했지, 그래? 했지? 네 한 거 같은데? 아, 아니거든요. 추우면 다 코 빨개지고 콧물도 나오잖아요. 진짜 돌아버리겠다니까요. 저 답답하지만 솔직히 이런 건 다 참고 넘겼어요. 근데 야, 저 여자 코 한 거 맞지? 자꾸 저한테 와요. 자꾸 어떻게 의지하게 돼요. 의지하게 돼. 야, 저 여자 코요. 똑같아. 어우, 좀 적당히 해야지. 어우, 돈 쳐드린 거 너무 편한다. 야, 저거 성게 아니야, 성게? 성게 같은데? 어우, 저 다 들리거든요. 제가 솔직히 이렇게 태어난 게 뭐, 제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자꾸 왜 제 코 갖고 이러냐고요. 오늘 제대로 증명해 보일 테니까, 절 좀 믿어주세요. 제 코는 자연산이라고요. 여자분들 유나 씨나 아니 뭐 그게 세상에. 요즘은 뭐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아니 그래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유나 씨는 어때요 진짜? 눈 수술했다고 이렇게 예쁘고 그래서 쌍꺼풀 수술이나 오해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오해는 눈이 진짜 안 크긴 받고요. 해요. 근데 그렇게 제가 막 그렇게 이쁘고 그러질 않아가지고 이뻐요. 그렇게 전혀 그렇죠? 뭐 오해를 받아본 적 없어요. 되게 어마어마하게 이쁜 거는 아닐 수 있지만 예쁘죠. 아니 우리 본인이 생각해. 어쨌든 이분은 사람들이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고 얼마나 웃기네. 예. 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진짜 여기에 사연을 올릴 정도로 그 정도로 억울했어요? 네, 제가 코 수술 안 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너무 오해를 많이 받아서. 네. 보통 누가 코 성형했다고 막 지나가면서 계속 얘기 안 하는데 요즘에는. 근데 엄청나게 한 것처럼 생겼나?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일단 뭐 그렇게 오해를 받는다고 하니까 가면을 벗기 전에 네. 제가 한번 살짝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그냥 코 보는 건데도 변태처럼 보여요, 그죠? 뭔가 훔쳐보는 느낌. 예. 아, 그렇게 오해받을 만한 코예요. 지금 정확히는 못 봤는데 굉장히 오똑한데. 자, 일단 한번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수술한 것 같아! 진짜? 수술한 것 같아! 옆에서 봐봐요! 옆으로 이렇게 한번 옆으로 잠깐만! 여러분 옆으로 바뀌죠? 한국 사람 옆으로 다시요! 다시 옆으로! 코 진짜 이쁘다! 이쁜데 뭐! 이게 코가 크거나 그러진 않는데 아, 날카롭네요 코가! 진짜. 아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마사지를 아니, 계속 하면 이렇게 앞모습은 모르겠는데 옆모습이 특히 그러네. 네. 옆모습이 딱 그... 옆모습은 딱 수술한 거야, 뭐 는 거! 진짜 수술 안 하신 거죠? 네네! 진짜 사실 예쁘다. 하나만 말해도 돼요? 네! 예. 얘기해줘! 사실 눈은 찝었는데요. 예. 찝은 건 시술이잖아, 시술. 아니요, 그래도 뭐 눈만 찝었다. 전 인정해요. 그럼요, 코는 못 찝어요. 코는 했어요. 아, 코는 안 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아니, 코를 하고 여기 안 했다고 나오면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지. 아니면은 요즘에 그 뭐냐, 코끝?
끝에 넣는 콧봉이라고 있던데 콧봉 하신 거 아니에요? 콧봉? 맞아, 콧봉이라고 해요. 요 끝에만 살짝 넣어요. 진짜? 끝에만 살짝 넣어보실래요? 그러면은 진짜, 예. 유나 씨랑 은지 씨가 한번 살짝 실내 콧봉만 만질게요. 네네네, 괜찮아요. 그렇게 만지면 안 되지. 제대로 만져야지. 분명 다치네요. 제대로 만져야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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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죠? 그럼 안 보여. 네. 자, 일단 오! 여기도 봐요. 일단 오! 여기도 봐요. 뭐야? 일단 예. 그리고 원래 수술을 했으면 이게 안 돼요. 기죠? 어차피 우리가 진실을. 네. 이게 지금 수술 안 한 것만 밝힐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감수하는 거예요, 지금. 괜찮죠? 누르고. 빨개졌어. 그래, 그래, 됐어. 빨개졌어. 근데 코 진짜 이쁘시다. 안 했어, 안 했어. 아니, 근데 사실 고민 아니지 않나요? 여자 입장, 같은 여자 입장에서. 이게 뭐 고민이야? 근데 이게 계속해서 매일같이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만 했는데. 네. 그래서 눈은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눈은 너무 자연스럽고. 했는데 눈을 안 물어보고. 네, 물어보는 사람이 요즘 뭐 없는데. 눈은 뭐. 하긴, 저도 사실 약간 오해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앞뒤만 한 거 아니에요? 네. 누가 그딴 식으로 앞뒤만 한 거 본인 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기보다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 시선들이 진짜 조금 뭐 무서워요. 네, 버스를 타나 뭐 지하철을 타나 사람들이 옆에서 봐봐요. 네, 뭐 이런 거 계속. 계속 보면? 네, 계속 저 사람 코 너무 늦게 세웠다, 성게 같다, 저렇게 코를 네, 심하게 세울 수가 있냐. 저도 오해하겠어. 이렇게 눌러보지 않으면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본인이. 저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이게... 눌러요. 봐요, 수시로 해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서 이러고 있어. 계속 이러고 있다고. 지하철 타서 이러고 있어. 계속 이러면 되지. 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대죠. 그래서 저희가 자 일단 한 살, 한 살, 일곱 살, 한 살, 그리고 18살, 20살, 코성장기 사진. 그렇죠. 예,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코만 보세요. 예, 일단 한 살 때 사진 보여주세요. 와, 어떡해! 야, 어떡해! 야, 뭐죠? 와, 어떡해! 어떡해. 야, 어떡해! 야, 뭐죠? 진짜 어떡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기 때는 저럴 수가 없어요! 아기 때는 콧구멍만 있어요. 그럼! 예. 말도 안 돼, 와! 일곱 살 때입니다. 진짜 높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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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잘 나오셨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야, 진짜 이쁘다, 그거. 시간이 훌쩍 지나 18살. 야, 아, 잘 자라. 아니, 저기, 한 살 때랑 일곱 살 때 그렇게 예쁘다고 하고. 어, 예쁜데. 예쁘다, 해줘요, 계속. 다들, 우와, 우와, 그다 18살이다. 옛날에. 보자. 야, 진짜. 야, 진짜 예술이다. 근데 옆에서 보면은 거의 100% 수술했다고 오해받을 만한. 네. 와, 예쁘네. 저 스무 살 때 옆모습은 정말 인형 코 같다, 인형. 야. 아니,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리는 거, 그걸 어떻게 다 신경을 써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쑥덕쑥덕 소리,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뭐 분필을 박았네. 분필을 박았네. 분필을 박았네. 어우, 정말. 야, 굉장히 저렴한 표현이네요. 분필을 박았네요. 그렇죠. 아이고, 스트레스 시니까 사실은 좀 줄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네, 있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여기? 줄이는 게 가능해요? 높이를 줄이는 거? 아, 있어요. 여기를 넣는 거? 오늘 박은 진 잘 나왔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아니고. 상식이 많으니까. 저는 아니고, 모 여자 배우인데, 그분도 코대가 너무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아서. 코를 깎았대요?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낮췄다고 하더라고. 그게 오해도 받고. 네네, 저도 그래서, 진짜, 하고 싶어요, 싶어서. 그러면? 좀. 자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진짜 하고 싶은 생각까지 했어요. 코를 내리고 싶다고요? 에이, 하지 마. 예쁜 코를 왜 내려요? 근데 너무 주위에서 너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하지 마요, 그래도. 예쁜 코를 왜 내려요? 안녕하세요 나왔는데 이제 됐어요. 안녕히 가세요. 아, 지금 부모님이 함께 네네네. 오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엄마 아빠 죄송한데 옆으로 약간 코 좀 옆에서 볼게. 앞에는 잘 모르겠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고개 옆으로 두 분이에요. 예, 옆으로 어머님 옆으로 두 분이에요. 옆으로 어머님 어머님 보면서 엄마를 보려고 하지 마요. 예. 그냥 저희를 위해서 좀 돌려주세요. 예. 엄마를 보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계속. 엄마 아, 지금 두 분도 아닌데. 엄마가 볼 때는 코가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고민인 것 같죠.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어릴 때부터 터들터들 엄마 오늘 내 또 코 때문에 그래서 짜증나 죽겠다 스트레스 받는다 막 내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카톡에 우리 딸 사진을 얹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친구들이 전화와서 어머나 네 딸 진짜 코 이쁘다. 수술 어디서 했느냐고 안 했다 그러니까 끝까지 했다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는 네 참 이상하다. 그거 왜 쉬어야 돼? 그걸 왜 속이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갖고 그때는 내가 딸 마음을 알죠. 저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그럼 어머니 주변 친구들이 수술 안 했는데 아 네 딸 수술했지 막 이러면 어때요? 엄마?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도 내가 이해를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참 좋게 생각을 했는데 나도 자꾸 그러니까. 엄마도 어머니 사실... 어머니 여기 지금 개모임 나온 것 같아요. 왜 어머니들 딸 못지않게 스트레스를 좀 받으신 거 아니에요? 예 봤죠. 전화 아닌데도 그 딸조차 친구 딸조차 자를 의심을 하니까 했다고. 어머니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니 어머님 솔직히 딸 코 좀 샘나고 그러지 않으세요? 같은 여자인데 그래도? 샘나 부모하고 자식하고 샘나는 게 이쁘면 더 좋죠. 아, 네. 아니 근데 어머님도 미인이에요. 예. 자 오늘 친구도 같이 왔다고요? 네네. 예.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피부색이 엄청 까맣시네요. 되게 건강해 보이고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인데. 교포 스타일. 약간 교포의 느낌 나요. 교포 스타일. 교포죠. 약간 괌 스타일. 아니요, 한국인이요. 한국인이요. 외국 사람. 한국인이 사투리 그렇게 잘 써요. 아니 친구가 교포도 한국 사람이에요. 어땠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다니면은? 진경이랑 어릴 때부터 학원도 같이 다니고 항상 제 말 예쁘다고 하셔가지고 그땐 제가 좀 스트레스였는데 지금 크다 보니까 옆에서 수근덕거리고 어떤 여자들이 쟤보고 쟤 코 이상하다 저 코 왜 저렇게 돈 주고 저렇게 했냐 이상하지 않냐 뭐 계속 그렇게 큰 소리로 하길래 저는 듣다 열받아가지고 한마디 할락했거든요.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요? 야 욱하노! 그만 봐라 이렇게 선지를 내려고 했는데 제가 맞더라고 제 성격이. 아니 친구도 주인공 코가 좀 부러워요? 네 부러운데 가끔씩 보면 사람들이 옆에서 카는 거 보면 제가 만약에 저 코였어도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은 본인의 코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둘이 코를 바꿔라 그럼 바꾸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색깔은 안 변해요. 또 뭐 주인공의 선배, 뭐 친구처럼 선배들 옆에서 보면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었어요? 둘이 같이 영화관 알바를 했었어요. 고객님이 되게 급하게 뛰어오시더라고요. 다짜고짜 진경이한테 가서 코 어디서 했어요? 코 안에 뭐 집어넣었어요? 저도 할 건데 병원 좀 가르쳐주세요. 그냥 쏘아 되더라고요. 근데 또 진경이는 그냥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냥 죄송하지만 코 수술 안 했습니다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기억이 그래서 이런 일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저도 좀 피곤할 때 있고 성가실 때 있는데 당사자는 어떨까 그래서 좀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본인도 코 부럽죠? 네. 자 뭐 이제 어느 정도 아 진짜 참 절대 수술한 코가 아니구나 어렸을 때부터 저러니까 예 근데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이 코를 보면서 진짜 얼마나 희귀하고 드문 그런 케이스인지 저희가 직접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보시죠. 네 사진만 봐서는 콧대도 굉장히 높으시고 충분히 성형을 하신 걸로 오해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봐도 그럼 코를 보면 미간이 약간 높고 그 다음에 코끝이 예뻐요. 충분히 수술했다고 오해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술을 해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그런 코 모양이 상당히 근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갔어 엑스레이 찍나? 그러네 그쵸 지금 지금은 그냥 나오죠 사실. 네, 진짜 모형물이 있는지. 아니 오죽했으면 안녕하세요 나왔겠냐고요. 특별하게 모형물이 보이지가 않고요. 정상적인 연골의 형태와 경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진경님의 경우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게 맞습니다. 네. 이제는 뭐 마음이 좀 시원해요?
네네. 이제 제가 제 코가 성형한 게 아니라 다 알려줬으니까 이제 저보고 코 수술했다고 옆에서 쑥닥쑥닥거리는 사람은 없겠죠. 뭐 이런 코를 주신 부모님을 네. 원망했던 적은 없어요? 아 솔직히 말해서는 좀 그랬던 것도 있었죠. 어렸을 때? 네. 많이 놀릴 때 애들이. 네, 그러니까 상처받을까봐 말 못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구나. 이게 네. 봐요. 예쁜 코를 갖고 왜 그래. 콧대를 너무 높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부모님을 원망한다. 야 진짜. 야, 진짜 그렇게 예쁜데 코가.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한 말씀 하세요. 네, 그냥 뭐 잘한다고 하긴 하는데 엄마 아빠한테 맨날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맨날 내가 거짓 말하고 나쁜 말 해도 잘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도 옛날에는 원망했었지만 지금은 예쁜 코 물려줘서 엄마 너무 고맙고 아빠도 너무 고맙고 사랑해. 자 이마부터 갈까요? 네, 네. 전 충분히 고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고민이 아니다. 아, 고민이 아니다? 이렇게 코를 하려면 진짜 돈이 1,0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저는 들었어요. 돈 버신 거예요. 아, 저런 고민 안 하고 더 예쁘게 사신 거예요. 가격을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시죠? 저도 이런 코를 갖고 싶었거든요. 현진 씨, 고민이 아니다?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눈 예쁘게 자리 잡았고 코 100만 불짜리잖아요. 비만 조금 닦고 사시면 그냥 본인 스스로가 또 내 코 얘기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스스로가 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더 엿듣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저 역시도 뭐 고민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자,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 4, 3, 2, 1 콧물 나오듯이 나오네. 그렇죠. 이게 뭐 다들 사실 부러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용기 있게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이왕 나온 김에 하고 싶은 얘기 한번 싹 시원하게 해봐요. 저 코 수술 안 했어요. 많이 한 줄 아시고 주위에서 쑥덕쑥덕거리시고 때로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코 수술 했다는 생각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과연 138표를 넘어설 수 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3. 100표는 안 넘었을 것 같은데 30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딸 심블리가 5승을 차지합니다. 예. 선물 받으시면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자, 우리 어머니 소감이 어떠셨는지 뭐. 네, 민경이 씩씩하고 당당히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민경이한테도 어머니가 많이 걸어줘요. 민경아, 사랑해. 네.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